사진 잘 나왔네. 안녕하세요. 노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충북 도지사 후보 청년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MBC 충북과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 단비뉴스 팀에서 함께 준비를 했고요. 이 청년 면접은 2030 면접관들이 좀 유권자들을 대신해서 이제 도지사 후보님의 정책과 자질을 좀 살펴보기 위해 마련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면접 시험 형식을 갖춘 만큼 후보자께서는 실제 입사 시험을 치른다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1분 자기소개 좀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청주에서 태어났고요. 지금까지 청주를 떠나 있었던 것은 대학 시절과 공직 관계로 중국 대사로 있었을 동안, 그리고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청와대에 있었을 동안을 제외하고는 정말 충북에만 있었던 충북을 가장 사랑하는 충북 전문가다.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국회의원 활동이나 주중대사 비서실장 할 때 항상 우리 산업계와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실물 경제를 지키고 살리는 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 우리 문재인 정부의 산업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빅3 플러스 알파,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두 개의 SOC라고 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와 방사광 가속기, 이러한 그 큰 틀의 산업정책을 설계했고, 이런 과정 속에서 기업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저는 기업 유치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저의 경험을 우리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 노력하고 싶다. 그 경험을 한번 발휘하고 싶다. 이런 생각에 이번 도지사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충북에 대한 이해도를 좀 많이 강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MBC 충북의 이지현 기자고요. 저는 서울에서 쭉 살다가 이쪽에 직장을 얻게 되면서 내려와서 살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네, 저는 단비뉴스 박동주 기자입니다. 20대이고 충북에서 지역 불균형 기사 쓰고 있습니다. 네, 단비뉴스 기자 강훈입니다. 올해 28살이고요. 지금 충북 지역의 청년 정치 관련해서 취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다 기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이제 저희 2030 청년으로서 좀 미래 세대 가치관에 후보자님께서 얼마나 공감하고 계시고 또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실 건지 좀 이렇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면접 내용은 간략하게 요약해서는 지상파 뉴스로 방영이 되고요. 전체 내용은 간단한 편집을 거쳐서 저희 MBC 충북 뉴스 유튜브 채널과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단비 뉴스 웹페이지를 통해서 좀 공개될 예정이고요. 공개 순서는 면접 날짜와 관계없이 기호 순서대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네. 잠시. 반포 아파트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네, 이제 여기에 관해서 이제 주택이나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청년들에게 바뀐 이미지에 관해서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먼저 듣고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그럴까요? 그거는 사실상 시작은 오해에서 시작됐고 나중에는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입니다. 당시에 시작은 투기 과열 지구에 두 채 이상을 소유한 공직자들은 권고 기간 이내에 1주택만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할 것을 권고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청주는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1가구 처분 대상도 아니었어요. 처음에 시작될 때는. 그런데 언론이 이것을 다 거두절미하고 그냥 1가구 다주택자는 무조건 1가구 1주택만 보유하라는 것으로 그냥 그 청와대 발표를 왜곡을 해서 발표를 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프레임이 돼 버렸죠. 그때 청주는 사실은 제가 중국의 대사로 가기 이전부터 오랜 세월 비어 있었습니다. 서울 집은 저희 아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집입니다. 말이 뭐 반포 아파트라니까 비싼 집인 줄 아는데요. 13평짜리입니다. 실평수가. 아주 오래된 아파트고, 그리고 제가 그것을 구입한 것도 아주 오래전이었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청주 집을 팔기로 했었는데, 이게 그 청와대 내부의 결정입니다. 그랬는데 우리 대변인이 착각을 해가지고 서울 집을 판다고 그 해버렸다가, 한 두 시간 후에 이걸, 내가 이게 잘못 발표했다. 그래서 수정 발표를 했죠. 내가 착각을 했다 하면서 수정을 했는데, 아무튼, 그때 가니까 이제 이미 마치 뭐 서울 집을 지키기 위해서 지방에 집을 파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이것도 역시 또 청와대에서 내부에서 회의를 거쳐서 그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대변인이 사표를 냈어요. 그 잘못 발표한 것 때문에 사표를 냈는데 기업 반려는 시켰죠, 최종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도저히 뭐 이건 그 잘못 발표했지만 이렇게 됐으니 저 시장님께서 그쪽 이제 우리 내부 논의가 그냥 두 채를 다 처분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두 채를 다 처분한 겁니다. 제가 서울 집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당시에 두 채를 다 처분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실은 그 집사람한테 그때 태어나서 아무튼 그때만큼 제가 비난을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 나이 돼서 집 한 채 없이 전세로 전전할 거냐. 뭐 이제 이런 비난도 받았고 또 전세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처분을 해야 됐으니까 처분을 하고 청주 집이나 서울 집이나 짐은 다 그냥 컨테이너 박스로 다 들어가. 그것도 그걸 빌려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이삿짐을 임시로 보관해주는. 그래서 다 컨테이너 박스로 다 들어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됐고, 뭐 청주는 가경동지 팔고 즉시 그 이제 부탁을 해서 복대동에 전세를 얻어서 이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에 있던 것을 다 복대동 집으로 옮겼고 비수시장 끝나고 청주 집으로 내려왔던 거지요. 그래서 당시에 이미 다 두 집 다 처분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주택자고요. 네, 좀 그 어떤 지금 청년 세대의 좀 이미지에 박혀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일련의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저희 그러면 첫 번째 주제에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기후 위기인데요. 네, 면접관님들 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탄소 배출량 감축 관련 공약을 많이 내셨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상당수는 좀 이미 추진되고 있는 공약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차별점 갖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사실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은 새로운 어떤 제도나 이런 것을 그 마련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기존의 그 방법은 다 나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그 방법 중에서 어느 것을 채택해서 실행할 것이냐, 이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전기차의 보급을 확대한다든지,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쪽에 그 좀 투자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중앙 정부가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가 위기 5대 위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탄소 배출권 문제와 관련돼서 앞으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가할 무역 장벽에 대해서 특히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거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로 가는 길은 정말 고통스러울 겁니다. 우리 국민, 우리 경제계가 다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미리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갖는 부담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탄소 중립 2050으로 가는 길, 이 대비책이 대한민국의 향후 국가 5대 위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미리 대비를 이제 차차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이제 충북에서도 그 시멘트 업계 같은 게 이제 북부권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아, 참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충청북도에서 배출되는 그 이 소위 뭐 미세먼지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뭐 SOX나 뭐 이런 것들, NOX나 이런 것들이 이 시멘트 공장, 특히 북부권역의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되는 것이 충북 전체 배출량의 한 70% 정도가 넘습니다. 사실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북부권역에서 가지고 있는 산업이라는 것이 이 시멘트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큽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멘트 공장에 대한 어떤 그 뭐 입지든 가동이든 뭐 친환경 설비 투자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지역 주민들의 환경 운동을 통해서 상당 부분 좀 압박을 가해야 되는데, 그 압박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그런 지역 정서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정말 기초의원 이게 출마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이것을 이슈로 내걸지를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단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래도 이제는 조금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배출 가스든 뭐 배출 어떤 미세먼지든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좀 행정 지도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그 기준 이상 그 배출되지 않도록 그 좀 감시 체계가 상시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장기적으로 보면 이 시멘트 공장 문제는 결국 그 지역의 산업계 생태계가 어떻게 좀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변화할 수 있느냐, 그걸 지역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느냐, 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문 닫게 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이 수용하질 않습니다. 네, 그 시멘트 산업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공약 중에 또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 또 탄소 중립 정책이시고 큰 피해가 큰 지역과 산업의 부담을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누자 이런 개념으로 내놓은 공약이신 것 같은데요. 도내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시멘트 산업 이외에 또 어떤 산업이나 지역에 정의로운 전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단양 지역 같으면 사실은 거기가 경관이 수려한 곳입니다. 그리고 단양 팔경을 비롯해서 거기 무슨 뭐 바보 온달의 전설이라든지 거기에 또 많은 또 굴도 많아요. 이제 이런 걸 있고 또 거기가 세계 최대의 패러글라이딩 등장이 그 카페산 중심으로 해서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것이 단양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은 가장 높은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지금까지 거기를 방문한 사람이 2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해요. 거기 패러글라이딩 등장이. 이제 그걸 통해서 단양 경제가 살아났어요. 이 코로나 국면에서 식당 개업이 늘어난 데가 거기고요. 그리고 단양 경제가 상당 부분 그래도 그 어느 정도의 호황까지는 아니지만 경제가 버텨낼 수 있는 역할을 그 패러글라이딩 등장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결국은 이 충주호를 중심으로 한 충북 북부 지역의 이 관광 산업 육성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관광 산업을 위해서 충북 관광공사를 설립하겠다라는 공약을 제시했고요.
이 중국관광공사는 저는 충북의 북부권에 그 본사를 둘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폐교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이 폐교를 활용한 것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 각종 그 연수 교육 시설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 대기업, 중견기업들. 그렇지 않으면 무슨 그 어떤 그 학원이라든지 이런 휴양할 수도 있고요. 단양 같은데 골짜기 곳곳에 폐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육청이 매각을 하질 않아요. 일반인에게. 그러니까 그 이 교육청이든 정부든 그 정책이 그때그때 바뀝니다. 어떨 때는 그 불용 재산에 대한 매각을 적극 권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그것에 대해서 또 그 좀 약간 그 좀 제한하는 때도 있고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은 이런 불용 재산에 대한 매각을 권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현재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매각되지 않고 활용되지 않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그 폐교를 활용하는 것 그래서 교육과 연수의 그 좀 그것도 한 산업으로 키워볼 만하고 관광 산업을 키워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뭐 제천 단양 쪽은 그 우리 생약 그 한방 생약 바이오 관련된 특화 지역이기 때문에 단양 쪽에 저는 그런 것을 좀 한번 그 생산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지원하실 예정인가요?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피해가 생기는 지역에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떤 부분? 그게 네.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일시적으로 그것을 그 이행하기에는 지역 경제가 받는 충격과 지역 주민의 수용성에 있어서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그것을 감안하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오고 더 큰 지역 경제에 폐해가 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동화를 더 진행한다든지 그 어떤 그 친환경적 설비로서의 전환을 어떻게 좀 뭐 친환경적이라는 용어는 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멘트 공장에서 아무리 그 배출 가스를 줄이려고 노력하거나 해도 친환경적으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쓰기는 적합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래도 좀 그 노력은 해야 될 텐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단계적으로 결국은 뭐 시멘트 공장은 좀 그 단양 지역에서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요. 그 고용의 문제 역시 단양 지역에 어떤 그 관광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저는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하이닉스 신공장 증설에 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지금 보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이닉스가 지금 지으려고 하는 LNG 발전소 관련해 가지고 585메가와트 규모의 LNG 발전소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LNG 발전소도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을 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짓는 LNG 발전소를 문제 삼는다면 그건 지역 이기주의죠. 우리가 여기 전기 쓰는 게 다 주로 저기 충남에서 석탄 발전에 의해서 생산된 전기를 쓰는 거 아닙니까? 석탄 발전보다 LNG 발전이 훨씬 친환경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LNG 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 아니라 석탄 발전소의 발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운동을 펴는 것이 더 친환경적인 운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한 지역을 놓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봤는데요. 그 LNG 발전소를 이제 석탄 발전소를 다 LNG 발전소로 바꾼다고 해도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의 전체 양의 9%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전 대한민국의 숙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강국입니다.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탄소 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한 차원에서 우리의 탄소 배출권을 배출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그 좀 양해를 받을 수 있는 그 배출권을 구입한다든지 외국에 우리가 어떤 그 대규모 식목을 통해서 그것을 좀 이렇게 상당히 중화시킨다든지 해야 되는 것을 동시에 이루어 나가야 한다. 저는 우리 국내에서 탄소 배출을 정말로 그렇게 줄여나가는 정책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 물론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우리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국내 제조업이 붕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결국 이것의 해결은 글로벌한 차원에서 우리가 탄소 배출권을 매입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그 뭐 저쪽 많지 않습니까? 남미나 오세아니아나 이제 그쪽 지역에 우리가 대규모 조림 사업을 병행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한 그 캄프라치를 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국내 산업도 그 탄소 배출이 많은 그런 사업은 과감하게 그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 시설에 그 투자를 해야 한다. 근데 그 탄소 배출을 줄이는 시설 투자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정말 조금 더 줄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 앞으로 참 고통이 심하겠다라는 게 그 뜻입니다.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감안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역 이기주의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좀 환경단체에서는 SK 하이닉스 그 LNG 발전소가 이제 어떤 뭐 국책 전력 사업이나 뭐 이런 걸로 추진되는 게 아니고 이제 오롯이 뭐 사기업에 대한 것이다 좀 이렇게 많이 반대의 주장으로 펼치잖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부분인가요? 좀 어떤가요?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의 그 정치권하고 그 환경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상당한 그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통해서 현재 이거는 이미 착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착공이 되기 전에 허가 전이라면 그것의 그 설립 문제와 가지고 설립 문제를 두고 이제 좀 어떻게 좀 왈가왈부할 수가 있겠으나 현재는 이미 허가가 됐고 이미 착공된 상태다. 지금 상태에서 이것을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은 하고요. 다만 그 지역에서 지역에 건설되는 그 발전소가 앞으로 가동될 때 정말 그 철저한 지역 환경단체의 감시 속에 허용된 그리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그 배출 그 가스 그 이상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조금 더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좀 더 어려울 수도 있는 주제인데요. 일단 요새 대선 지나면서 좀 굉장히 핫한 이슈로 떠올랐던 남녀 갈등 문제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성평등은 좀 무엇이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아,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곤란한 질문을 하십니까? 사실 이건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은 그 시대의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시대가 흘러서 가치관이 변하거나 현실적인 권력관계, 이해관계가 변하면 헌법은 수정됩니다. 근데 현재의 헌법 수정 논의는 없습니다. 적어도 성평등과 관련된 것, 여성과 관련된, 여성의 권익과 관련된 것, 이것과 관련된 헌법 개정 논의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헌법 내용이 그래도 합리적이다. 현재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성을 사회경제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우리 헌법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근로와 뭐 그 어떤 그 취업에 있어서의 조건이라든지 뭐 급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이런 것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남성은 군대를 갑니다. 그런데 이 군대를 가는 것이 모병제가 아니고 징병제입니다.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성은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남성 청년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고 저는 일정 정도 그 불만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남녀의 임금 격차라든지 뭐 육아 독박이라든지 유리 천장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통계로도 입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모두가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헌법에 규정된 것과는 조금 우리 사회가 변화해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남성이 차별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남성에게만 부여한 의무가 있다면 그 의무의 이행으로 인해서 여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는 곳이 있다면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보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상의 방법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지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성들의 그 침해받고 있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이것 역시 현재 통계 수치로 차별받고 있다면 이것 역시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양성평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남성과 여성 어느 한쪽이 가해자고 어느 한쪽이 피해자라기보다는 사안에 따라서 어느 부분은 남성이 가해자고 여성이 피해자고 또 어떤 부분은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양쪽 모두 이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이제 우리나라도 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성평등에 대한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 아까 모두가 차별받고 있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성도 차별을 받고 있고 여성도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도식이 오히려 남녀 갈등을 좀 부추기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 우리가 현실은 현실대로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성이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있다는 겁니다. 또 여성이 현실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 통계적으로 보면 있다는 겁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을 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공약 얘기 좀 더 해보고 싶은데요. 공약에 여성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성 청년을 위해서 어떤 공약 고려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그 여성 청년, 남성 청년 그렇게 크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청년 공약이지 그 청년 공약 내에 여성과 남성이 다 그 동일한 그 기준에 따라서 그 대우받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남성들이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지점에 대해서 군 문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군에서 상해가 일어날 시에 지원할 수 있는 공약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셨던 여성의 임금 격차나 유리천장에 대해서는 어떤 공약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것이 좀 다릅니다. 두 개가. 남성이 군대를 가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국가가 그 입대자에게 부여한 강제력입니다. 예, 강제적으로 입대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줘야 한다라는 것을 하는 거고요. 그 입사의 문제는
개인의 능력과 선택입니다. 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특별하게 차별을 받아서 여성에 대해서 우대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그 직장에 그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다만 여성 정책 속에서 그 여성을 위한 그 소위 모성 보호와 관련된 것이라든지 어떤 그 차별적 대우라든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여성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게 여성가족부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들어간 예산만큼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본인 비판을 해야 될 지점에 제대로 비판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없던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좀 이상합니다. 아니 그러면 만약에 우리 그 휴전선에서 간첩 내려오는 거 하나 못 막았으면 국방부가 제 역할을 못했으니 국방부를 폐지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부의 모든 부처는 그 설립의 근거가 헌법에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요. 정부가 많은 부처가 있어요. 청도 있고 그 위원회도 있죠. 뭐 균형발전위원회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정부의 모든 부처는 헌법에 그 설립의 근거가 있습니다. 여가부도 헌법에 한 4개 조항인가 5개 조항이 있어요. 국가에게 부여한 의무입니다. 헌법이 국가에게 부여한 의무가 있어요.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국가는 부처를 만듭니다. 그런데 여가부를 만들어서 여가부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국가에 부여한 헌법의 의무가 있는데 여가부가 설사 폐지된다 하더라도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부처는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취임할 때 헌법을 준수한다라는 취임 선서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가의 의무를 현실적으로 대행하는 대통령이 헌법이 국가에게 부여한 의무를 거부한다. 그 상태가 발생한다면 이건 심각한 헌정의 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가부의 폐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가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 중에 상당 부분은 헌법이 국가에게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헌법상 이렇게 보면 국가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좀 우리 새 정부도 그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를 없앤다? 좋아요. 없앨 수 있죠. 그런데 여가부가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업무 중에 상당 부분은 여가부가 아니라면 딴 데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딴 데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업무를 이 부처를 폐지하면서까지 옮기는 것이 무슨 실익이 있겠는가. 그리고 부처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격이 떨어지면 사실상 그것을 이행하는 힘이 그 동력이 약화되죠.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정말 아주 정교한 헌법입니다. 그렇게 쉬운 헌법이 아니에요, 우리 헌법이. 네.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거는 이제 명확한 좀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그만큼 좀 떠들썩한 주제가 좀 성소수자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좀 인권이라는데 좀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좀 관심이 가는 주제이기 때문에 혹시 좀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좀 어떤 견해이신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차별금지법과 소위 그 동성혼? 이렇게. 차별금지법,
이퀄 동성 허용 뭐 이렇게 그 동성애 허용 뭐 이렇게 좀 그 많은 부분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성혼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현실적으로 그 제정에 동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부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성애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어떤 그 불이익을 받아서도 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동성애자라는 입장 때문에 학교에 입학이 거부된다거나 극장에 출입이 거부된다거나 이러한 그 차별적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그 사회적 합의가 아직 조금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주 발표된 인권위 조사에서는 67%가 그리고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내용에서는 57%가 차별금지법에 지금 동의를 했는데요. 이 정도면 혹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혹시 충분한 논의 그리고 동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아직까지 이 동성혼의 합법화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혼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좀 청포도 공약이라고 네. 해서 이제 청년을 위한 좀 정책들을 세우셨는데 좀 그 안에 뭐 첨단 기업 유치라든가 좀 이런 공약들도 있어요. 좀 일단은 청포도 공약 좀 어떤 공약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여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 그래서 이걸 줄여서 청포도 이렇게 해서 청포도 공약이라고 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패 박람회라든지 뭐 천원 급식이라든지 그 뭐 군대 입대했을 때의 어떤 상해 보험 그 하는 거라든지 첫 면접 갈 때 그 양복에 대한 무상 대여와 교통비를 지급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현재 1년 정도 정부가 지원하는 그 월세 지원을 이제 그것을 상시적으로 하겠다는 거라든지 특히 이제 공공기관에 대한 그 부정 취업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라는 거라든지 뭐 그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렇게 현재는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을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충북의 권역별로 유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천원의 아침밥이나 면접수당 등 되게 이런 공약들이 어떻게 보면 근데 사회 첫 발을 내디딘 이제 청년들에게 뭔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게 할 만큼 뭔가 이렇게 충분하게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취업하고 창업하고 하는데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좀 경제적인 기반 출발점을 만들어 주는데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약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그 참 획기적인 지원, 획기적인 공약을 해주면 물론 좋겠지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들도 오랫동안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도 했고 토론도 했는데 현실적으로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튼 그 바이오 클러스터 쪽에 금융 쪽에 인프라를 강화시켜서 그 좀 생태계를 정확하게 만들겠다는 것, 그 다음에 창업 실패 이후에 소위 그 패자부활전 지원하겠다는 것, 뭐 이런 거고요. 그 취업에 있어서는 적어도 청년들이 원하는 그 수준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 결국 이런 쪽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 동안에 그 일자리를 50만 개를 창출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지금 충북 지역에 취업자 수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충북 지역 취업자 수는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 지난달 발표된 거에 따르면 이제 충북 지역 취업자 수가 92만 8천 명이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절반이 넘는 50만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말하는 취업자 수는요. 이게 취업자 수를 통계 낼 때 통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 단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년이지 않습니까? 임기가. 그러니까 4년을 그 내에 그 취업한 사람이 4년이 연속 취업이 되면 일자리는 4개로 카운트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일자리 통계 방법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몇 개를 만들어내겠다 할 때에 공약할 때 하는 일자리 몇 개 뭐 그 할 때 하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그 카운트하는 게 우리나라의 그 통계 방법입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 임기 4년 동안 대개 40만 개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한 20% 정도 더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뜻입니다. 늘어난 일자리의 숫자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얼마나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후보자께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어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충청북도가 이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 지역으로 도약할 겁니다. 그리고 오송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삼산단 200만 평이 넘는 이곳에 정말 우리 그 미래 충북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대표적인 그 미래형 산업,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빅3라고 하는 시스템 반도체나 바이오 헬스, 미래차,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러스 하면은 여기에 이제 뭐 그 데이터나 네트워크, AI 뭐 이런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권역별로 좀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기업, 그 지역 경제를 선도하고 지역의 어떤 그 랜드마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 기업들과 상당하게 지금 접촉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첨단 기업이나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손이 비교적 좀 덜 드는 업종이기도 한데요. 기업을 유치해도 일자리가 크게 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4분기 추진 실적 저희가 확인을 했더니 충청북도에서 투자 유치한 기업에 취업한 사람이 69명에 그치는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조금 좀 다릅니다. 제가 얘기했던 아까 그 빅3라고 한 산업은 미래 어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산업이면서도 고용 친화적 산업입니다. 예를 들면 시스템 반도체 하면 현재 청주 하이닉스에 정규직 직원만 8,200명입니다. 거기에 내부에서 근무하는 협력회사 직원이 한 4,000명 정도 될 겁니다. 12,000명입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반도체 공장이 첨단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바이오 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산업도 일자리를 아주 그 상당 부분 제공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차라고 하는 그 소위 그 전기차나 수소차와 관련된 이쪽 산업도 그것도 그 일자리를 그 상당 부분 그 창출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 청년이 창업에 성공해가지고 지역이 성장하는 사례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마다 청년 창업을 좀 활성화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뭐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혹시 이제 청년 창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촉진할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는 생각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소위 바이오 클러스터가 되어 있는
우리 저 오송 지역 같으면 사실 우리나라의 그 의료 산업이 인천, 원주, 청주, 대구 이렇게 지금 분산돼 있거든요. 각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청주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 스타트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생태계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앞으로 성공하려면 금융 쪽 제도가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청주는 이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소위 그 바이오 산업의 생태계를 확실하게 좀 만들어 주려면 이 금융 쪽에 뭐 투자, 뭐 보증, 대출 이런 것들이 정말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생태계가 완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도적 지원을 할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그 창업 이후 실패한 사람들에게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해줘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앞으로 그 제도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신생아 가구 매월 70만 원, 남성 육아휴직 50만 원, 또 도민재난지원금, 출산재난지원금처럼 직접 비용 지원하는 공약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실 예정인가요? 제 공약은 사실 재원 대책이 없는 공약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그 신생아 한 명당 70만원씩, 월 70만원씩 5년간, 60개월이죠. 지불하는 겁니다. 4,200만원 지불되죠. 근데 이제 민선 8기에서 하게 되면, 제가 이게 정책 목표가, 계획대로 이행된다는 전제 하에, 그러니까 매년, 그 합계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전제 하에 예산 추계를 했더니, 임기 4년간 약 6,5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6,500억이. 그러면 이것을 도와 시군이 4대 6 정도의 매칭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 한 도가 부담할 것은 한 2,6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4년간. 근데 우리 도의 예산이 일반 회계 예산이 올해 5조 5천억입니다. 근데 뭐 해마다 한 10% 늘어나지만 늘어나지 않고 그냥 동결된다고 해도 4년간 22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2조 중에서 지사의 재량 사업비가 한 10% 됩니다. 그럼 2조 2천억이죠. 그래서 4년간 이 월 70만 원씩 지불하는 것이 도의 부담이 한 2,600억이면 지사 재량비의 한 12% 정도 됩니다. 저는 이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사회가 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의 지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에 있어서 그렇게 부담은 되지만 부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이제 즉흥적이고 좀 어려운 질문들 많이 드렸는데 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 우리 청년 면접관들도 좀 유권자들 대신해서 좀 질문하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 점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청년 면접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뽑아주세요. 예, 너무 그 날카로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정말 그 땀이 다 납니다. 그래도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네, 만족스러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를 꼭 우리 면접관님들께서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기업 유치 전문가입니다. 우리의 청년들에게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을 유치할 겁니다. 우리 충북에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권역별로 그 지역 경제를 선도할 랜드마크적인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그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싶습니다. 기존 정치인들한테 제가 갖고 있었던 어떤 이미지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능숙하게 대답을 잘하셔서 좀 놀랐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점은 아무래도 여성 정책 부족한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 전체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조금 여성 정책 부분에서는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아쉬웠던 점은 제가 처음에 이제 반포 집 얘기를 먼저 갑작스럽게 물어봤는데 근데 그 부분에서 이 설명을 듣고 청년들이 충분히 오해가 풀렸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나 했고요. 반면에 재원 마련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구체적인 어느 정도의 이제 도지사가 사용할 수 있는 비용, 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제시를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준비해 오신 게 굉장히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